태풍 미타이 북동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태풍 미탁은 오늘 밤 사이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하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전 동해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오늘 밤에서 내일까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일 밤, 남부지방은 3일 아침, 중부지방은 3일 오전, 동해안은 3일 오후까지 매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최신의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중심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점차 비가 약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의 매우 강한 비는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 중 좁고 긴 구름대가 전남에 유입되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급격히 늘고 있어 전남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500mm 이상 비가 오겠고 나머지 경상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충청도, 전라도는 5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에는 3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경기와 제주도에는 비교적 적은 양인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 해안과 도서 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125에서 160k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시속 180km가 넘는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태풍 피해에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TV 곽동화입니다.